예, 사회 현안 이슈를 짚어보는 청년 논객 시간이고요. 정확하게 이분들이 청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걸로 제가 아는데 어쨌든 예,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예, 미래당의 김소희 대표님과 정의당의 청년당당 박예휘 부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제가 왼쪽 오른쪽이 좀 헷갈려가지고 네. 그 색깔이 자주색인가요? 옷이? 핑크. 코랄 핑크. 코랄 핑크를 입으신 분이 김소희 대표님. 네. 그리고 정장을 입으신 분이 회색 정장을 입으신 분이 아 박예휘 대표님 맞으시죠? 부대표님 맞으시죠? 아 예 반갑습니다. 그 오늘 이제 청년 정치인, 뭐 하여간 젊은 정치인 분들을 모시고 좀 사회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준비를 했고요. 그 전에 저희가 댓글 좀 먼저 소개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보고 계세요. 그래서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리가우님인데 김준혜 기자님, 자한당에서 비례대표 1번 준다면 가실 건가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예, 아, 안 갑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안 가고요. 예. 아, 뭐, 더 좋은 자리들 해도 안 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수통님이 오늘은 안뽀로로 라고 하셨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예, 제가 오늘 사실은 행사가 있었어요. 오늘 팩트체크 공모전인데 저희가 주관사라서 오늘 뭐 방통위원장, 뭐 KBS 사장, MBC 사장 와서 이제 시상을 하는데 저도 상을 하나 줘야 돼서 제가 오늘 좀, 같이 정장을 입고 왔는데, 반년 만에 정장을 입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고, 오늘도 좋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두 분을 선정해서, 이 커피, 예, 닥터키친, 다방 커피를 드립니다.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맛있는 커피를 드리고요. 또, 아까 어제부터 말씀드리지만은, 혼자도 괜찮지만, 오늘은 너와 같이 이 책을 그 이 화면에 캡처해서 나승현 작가님이 쓴 건데, 한 분을 또 그러면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이렇게 누른 화면을 캡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사이에 NIJI 리지 아니면 지니 리지님이 5,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너무 길었어요. 제가 두 분이 아주 유명하시진 않죠. 저는 뭐 두 분을 어느 정도 아는데 그래서 한번 이렇게 소개를 각자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먼저 뭐 김소희 대표님부터. 네. 이 마이크가 제가 지금. 네. 저는 그 2017년 네, 3월에 창당한 미래당. 예, 청년 정치. 네. 청년들이 만든 정당. 네. 미래당에서 나온 공동대표 김소희라고 합니다. 이거 저 잠시만 마이크. 아, 예, 예. 죄송합니다. 먼저 그러면 정의당부터 먼저 하시는 건가요? 예. 먼저 예, 정의당의 박예희 부대표님.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의당에서 지난 7월 동시 당직 선거에서 부대표로 선출돼서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박예희 부대표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부대표가 근데 몇 분 정도 계신 건가요? 제법 네. 예? 세 분 계세요. 세 분 계세요. 아, 그렇군요. 예. 아, 그리고, 미래당의 김소희 대표님. 네네. 그래서 그 미래당이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예전에 바른미래당이 사실은 당명을 미래당으로 하려고 했다가 먼저 미래당이 있어서 미래당을 못 쓴 일이 있었어요, 그때. 맞아요. 그때 그 미래당이죠, 여기가. 네, 맞아요. 저희는 이제 2030이 주축이 돼서 2017년 3월에 창당한 정당이고, 저희가 많은 청년 문제들 있잖아요. 10년 넘게 대학 등록금 해결되지 않고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더 불평등한 삶이 깊어지고 있는데 전혀 개선되지가 않아서 아 이제 우리 문제는 우리가 좀 풀어야겠다. 그다음에 우리가 살 미래는 우리가 선택하고 싶다. 설계하고 싶다 해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창당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청년들이 모였는데 본인이 좀 연세가 있으신 건가요? 그 청년들 중에서는? 약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군요. 네 예. 제가 뭐 자유한국당 민주당 갔으면은 청년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완전 꼬마죠 거기는 꼬마 거의 네, 거의 예. 까마득한데 여기서는 약간 중상 정도 네, 그렇군요. 예, 그 정의당의 청년당당인데 이게 뭔가요? 네. 청년당당이?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청년당당을 왜 붙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예. 아 이제 근데 추측을 해보건데 예.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직책을 이제 소개해달라고 하면 정의당 부대표입니다라고 하는데 좀 오늘 일부러 나이 들어 보려고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했는데
평소에는 그냥 그냥 이렇게 캐주얼하게 있으니까 아, 왠지 이렇게 젊은 나이 때는 당의 주요 직책을 안 맡을 것 같다. 뭔가 앞에 청년자가 붙은 직책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아. 같은 질문을 한 세 번씩 받을 때가 있어요. 아, 그냥 부대표시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 심상정 대표님과 같이 하는 그 부대표 맞죠? 아. 이렇게. 그래서 오늘도 아, 그냥 부대표면 아. 부대표인데 약간 청년자를 붙여야 될 것 같은 느낌에 예, 예. 주시지 않았나 아, 이렇게 소개를 해서. 안 그래도 월요일날 같이 회의가 있어서 있었는데 거기서 굉장히 캐주얼하고 젊게 예. 오셨는데 오늘 딱 막 아나운서 분이 나오신 줄. 아, 그러게요. 아, 저도 사실은 맨날 그냥 청바지에 그냥 뭐 셔츠 같은 거 입고 진행을 합니다. 이게 뭐 이게 무슨 KBS나 무슨 JTBC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장을 입었네요. 자, 제가 오늘 모신 거는 저 영화 82년생 김지영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하고 싶어서 모셨고요. 저는 지난주에 봤어요. 지난주에 영화를 보셨나요? 두 분 다? 네, 네 보셨어요? 저도 개봉하는 아. 날 조조로 봤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그 TVN에서 하는 김현정의 센터뷰라는 그 새로 시작하는 프로그램에 이제 출연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첫 그거 다룬 게 이거였어요. 82년생 김지영이라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일단 봤고요. 근데 굉장히 뭐라고 해야 돼? 감명을 받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화가 좋았는데 일단 뭐 영화를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거 사실 스포일러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영화 내용이 별게 없어요. 사실 별게 없어요. 그냥 82년에 김지영이라는 분이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공무원이고 어머니는 이제 그냥 가정주부예요. 근데 어머니는 원래 공부를 굉장히 잘했는데 오빠들 뒷바라지를 하느라고 공부를 중단을 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삶을 살았고 그래서 김지영이라는 이 딸을 굉장히 자신만만하고 당당한 여성으로 키우고 싶었다는 욕심이 있었는데 사회적 현실은 그렇게 못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어떤 편견, 장벽 이런 것들에 계속 부딪히고 남편이 굉장히 소설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자상하게 나오는데 어쨌든 현실적인 문제들, 육아 문제 이런 걸로 좀 좌절도 겪고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잔잔한 내용인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했고 그래서 뭐 150만 명? 첫 주에 150만 네. 명이 들 정도로 지금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몇 년생이, 아니 제가 이거 나이를 여쭤보는 게 그런데 82년생 근접 하신가요 지금? 네, 저는 그때 근접해요. 네. 아, 그러시군요. 아, 네. 저는 한 10년 정도 차이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예.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우리 그 부대표님, 박예희 부대표님부터 네. 먼저. 제가 그 나이를 어떻게 하든 밝히게 됐는데 92년생입니다. 아, 그런데 예. 10년이란 터울이 정말 무색하게 예. 영화 시작하고 거의 몇 초 컷으로 눈물이 갑자기 주르륵 주르륵 쏟아져서 끝날 때까지 울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와. 울었다고 하는 건 어쨌든 공감을 공감이 계속 많이 됐습니다. 뭔가 아, 그게 카타르시스였나요? 아니면 뭔가 이 분노였나요? 그 눈물이 뭐 의미가 뭐였나요? 부대표님은. 그냥 공감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같이 답답할 땐 같이 답답하고 안에서 조금이라도 숨통 트이는 장면이 나오면 그게 너무 좋아서 그 아. 사소한 감정의 해소가 뭐라고 또 슬퍼서 울고 아 그래 어쨌든 굉장히 좀 많이 몰입해서 보셨군요. 네. 예, 공감을 하셨다는 얘기고 우리 조금 더 김지영 씨와 가까운 우리 김서희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예. 부대표님이 나이를 오픈하셔서 저는 이제 84년생인데 굉장히 근접했네요.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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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도 거의 시작하고 5분도 안 돼서 막 분노로 시작하고 울컥하고 예. 울분이 저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예. 그 같은 지인이랑 같이 봤는데 보는 내내 거의 울었어요. 저도. 아, 진짜? 네네. 어쨌든 두 분의 공통점은 울었다라는 거네요. 네. 네. 저도 다 나이를 까셨으니까 저도 나이를 까고 영화평을 하자면 저는 74년생이고요. 아. 예. 그래서 10살 차이네, 우리. 네, 70, 80, 90년생. 예, 예. 네. 그러게요. 그렇게 골고루 있고, 저도 울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내 울지는 않았고요. 중간중간에 좀 약간 뭐 이렇게 감정이 좀 올라와서 저 원래 제가 눈물이 많습니다. 원래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 갱년기가 와서 눈물이 지금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어느 포인트에서 우셨는지 물어봐도 되나요? 아, 뭐죠? 그 육아휴직 관련해서 뭔가 이 좀 안 풀릴 때 그때 울었던 걸로 저 기억을 해요. 약간 정확하게 지금 뭐였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울었던 건 확실합니다. 어쨌든. 자, 가장 한마디씩 해주시죠. 가장 분노했던 부분이 뭐고 가장 공감했던 부분이 어떤 건지 우리 김소희 대표님부터.
저는 거의 뭐 중간중간에 소소한 에피소드부터 되게 많은 부분이 공감이 됐는데 가장 큰 부분은 직장에서의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직장 관련 에피소드. 예. 제가 이제 회사, 엔지니어링 회사랑 8년 다녔는데 거기가 토목건설업이 많다 보니까 남성 비율이 엄청 높아요. 거의 8대 2, 9대 1. 그러니까 남초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느꼈던 그 울분? 이 거기에 다 녹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령 여자 임원들을 보면 아, 나는 여기서 일하지 말아야 저렇게 버티지 말아야지 라든지 결혼을 하더라도 이 업종 사람들이랑 결혼하면 안 되겠다 막 이런 그런 여자 인권이라는 걸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되게 많이 공감이 갔어요, 저는. 그 영화 내에서 보면은 여성 부장님이 나오시는데 거의 이제 애를 이제 어머니한테 맡기고 여기에만 매진해야 되는 약간 구조적인 문제점들 그리고 약간 뭐 그 이사 같은 분이 나와서 굉장히 툭툭툭 던지는데 맞아요. 거의 비수가 돼서 꽂히죠. 야 애들은 그렇게 엄마 손 타야지 할머니 맞아요. 손 타면은 애들 삐뚤어져 막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는 데서 저도 굉장히 좀 화가 나더라고요. 사실 그걸 보면서 왜냐면은 저희 애가 지금 할머니 손에 크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맞벌이라서 굉장히 좀 화가 나더라고요. 예. 좀 우리 부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순간순간이 많이 분노에 찬 장면은 많았지만 이렇게 하나씩 꼽자고 하면은 이제 육아휴직을 이제 혹시 부모님이라고 하죠 어머님에게 설득할 용기도 의지도 없고 그냥 이제 안 될 것 같아라고 주인공이 얘기를 하니까 내 남편분이 그래 그러면 이참에 집에서 뭐 쉬어라는 식으로 발언을 했는데 집에서 있는 게 쉬는 거냐? 라고 하는 가사노동은 노동이라고 전혀 이제 인식되지 않는 것을 반영한 대사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근데 가사노동을 뭐 이제 학술적인 용어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그림자 노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노동들이 굉장히 있는데 그게 눈에는 잘 드러나지 않고 뭐를 하는지 모른다고 인식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혹시 살면서 좀 차별을 받은 아니면 뭐 억울한 일을 당한 거 이런 것들이 사례가 있으실까요? 개인적인 뭐 경험들 우리 뭐 부대표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너무 사례들이 강렬한 사례들이 많아서 강렬한 말하기 좀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그냥 강렬하게 얘기해. 저희가 뭐 이렇게 뭐 KBS 이런 데 아니라서 약간 뭐 병맛 방송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웃기기도 하고 진짜로 개그맨 나와서 같이 뭐 놀고 그래요. 오늘은 좀 약간 진지하게 하고 있는데 그냥 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욕만 하지 마세요. 욕만. 아, 네. 예. 이 강렬하다는 게 정말로 진짜 피해 사례가 있어가지고 아 진짜요? 네, 예. 높은 수의 피해 사례가 있어서 그렇고 근데 그거 말고 사실 여러 수준으로 층위로 존재하죠. 맞아요. 그냥 라이트한 거는 저도 이제 화장실에서 이렇게 불안에 떠는 그런 경험들이 몰카 때문에 몰카 때문에 불법 촬영 카메라 때문에 이렇게 공포심과 항상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털어놨을 때 뭐 거기 뭐 정작 조사해보니까 없다던데 라는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받아친다든지 그런 게 있을 때 아 정말 이 일상 속의 공포를 경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구나 뭐 이런 게 참 신기했어요. 좀 수위 높은 걸로 그러면 아니 그거는 저희가 원래 이런 방법이에요. 이게 웃으면 안 되는 건데 사실 그렇잖아요. 그때 당시 엄청난 분노와 슬픔이 있는 저희가, 사연인데 일단 같이 분노해 드릴 테니까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떤 건 이게 실제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지금의 20대 여성에게 이런 경험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이제 저 물론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애초에 그런 여성 차별적인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주 보수적인 제 친가에서 친가라는 표현이 좀 부적절하지만 이제 그 소위 말할 때 친가에서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께서 저를 앉혀놓고 너가 딸로 태어나서 너무나 아쉽고 애석하다 그래서 그냥 아들로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그런 삶을 살아라 그리고 나중에 아이를 꼭 낳아서 성도 그 너의 성씨로 하고 대를 이을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 네네네. 아니 뭐 이조시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제 알 수 있듯이 정말로 저희 이제 집안은 할머니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일하고 밥부터 살림 모든 걸 다 하는데 까딱 아무 노동도 까딱하지 않으셨죠. 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한량이시구나 한량. 그러니까 그걸 전문 용어로 한량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들으시면 되게 슬퍼하시겠지만 좀
네, 너무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컸고, 네, 이게 조금 약간 중간 수위면 강력한 건 이제 가장 어렸을 때 성폭력 경험은 중학교 때 귀가하다가 당한 건데요. 그냥 별다를 것 없는 동네 이제 빌라 아래에 있는 1층에 뚫려 있는 주차장에서 누가 뭔가를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너무나 순수한 마음에 아, 도와달라고 하네? 그래서 가서 이 파이프를 좀 잡고 있어달라고 그래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차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아, 이게 되게 뭐가 걸리적거리나 보다. 그래서 그 빗물 빠지는 파이프를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돼서 입을 막고 네 이렇게 끌고 이렇게 주저앉혀가지고 내가 방금 너의 그 교복 치마 속에 카메라를 넣어서 다 찍었으니까 지금 여기서 저항하면 다 내가 인터넷에 퍼트려 버릴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를 이제 성폭행을 했었죠. 중학교 때요? 예. 그 정말 이게 무슨 이런 한낮에 집에 가다가 오후 3, 4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네. 그래요. 괜찮으셨어요? 아이고 안 괜찮죠. 근데 그러고 나서 뭔지도 모르게 집에 가서 엉엉 울고 있을 때 어머니가 제 탓을 하지 않아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왜뭐 도와줬어? 왜그 도와줌에 도와달라는 요청에 응했어? 또는 왜 집에 빨리빨리 그냥 들어와야지? 아니면 도망쳤어야지? 이런 얘기를 정말 하나도 하지 않으셔서 저한테는 그게 되게 다행이었던 경험인 것 같아요. 제가 불행 지금 중 다행. 너무 너무 놀라서 지금 순간 입을 못 다물고 화면에 입을 제가 벌리고 있는 게 지금 한참 이게 그나마 조절한 그러니까요 제가 너무 이게 좀 너무 센 거를 말씀해 달랐는데 진짜 너무 센 거를 말씀해 주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이가 좀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어쨌든 지금 그게 지금도 아직도 트라우마로 남아 있으시겠지만은 어쨌든 좀잘 극복을 하셨으리라고 뭐좀 기대를 하고 싶네요 예, 뭐 진짜. 두세 차례 비슷한 일이 더 일어났는데 고등학교 때 한번 대학교 때 한번 중고등학교 때한 번씩 그런 일이 네.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저는 개인을 악마화하거나 어떤 그 사람만의 문제야라고 하는 것은 별로 이제 해결책이 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또 일반화시키는 것 또한 이제 근본적인 접근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이렇게까지 구분하기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아, 모든 남자가 그런 건 아닐 거야. 뭐 내가 운이 없었을 거야. 자꾸 이게 나만 특이하다는 게 아니고 나만 이상한 경험을 했다는 게 이제 아닌 것을 스스로 계속 논리를 만들었어야 했던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뭐 범죄 통계 같은 거를 보면은 대한민국이 굉장히 안전한 나라로 나와요. 실제로 맞아요. 인구 10만 명당 이제 경찰청 저는 뭐 경찰청에 오래 출입하고 그래서 잘 아는데 인구 통계를 그러니까 범죄 통계를 보면은 굉장히 안전한 나라로 나오는데 실제 여성분들이 느끼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귀가길에도 굉장히 두려움을 뭐 겪으시는 분들이 떠는 분들도 있고 실제 이렇게 뭐 우리 제가 뭐 진짜 안 됐지만은 이런 일을 겪으신 분들도 있다라는 거는 이 간극이 큰것 같아요. 좀 우리 김 대표님은 또 어떤 차별을 지금까지 겪으셨나요? 네, 저도 수위가 세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이런 걸 정말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는 대표님 용기, 아니 죄송할 일 전혀 아니죠. 용기에 정말 되게 큰 박수를 보내고 싶고 저도 그래서 좀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순간 좀 들었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초등학교 때좀 지금 부대표님 말씀하신 비슷한 수위의 일을 당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어렸으니까는 별로 인지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내가 뭐랄까 잘못했나라는 생각? 그냥 어려서 잘 몰랐구나 했는데 그게 고등학교 때쯤에 인지가 된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는 이게 성추행이었구나라는 거를 거의 한 성폭력이었는데 거의 성폭력이 그렇게 인지가 안 됐는데 내가 진짜 되게 충격적인 일을 당했구나라는 고등학교 때쯤 인지되고 나니까 정말 이 남성 혐오? 그래서 저는 그때 절대 결혼하지 않으리라. 여자로 평생 혼자 살아야지. 막 이런 걸 했는데, 이제 다행히 이제 대학교 때 좋은 친구들 만나서 이런 게좀 많이 이해가 되고 해졌는데, 근데 저는 그 되게 저도 놀래고 여기 계시는 대표님 놀랬지만은 이게 특수한 상황이 아니다. 라는 게 포인트예요. 이게 개개인한테 되게 특수, 어떻게 그런 일을 겪었어라고 하지만은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여성분들 중에서 이런 에피소드 하나 없으신 분 아마 거의 없을걸요? 라는 말을 꼭 해보고 싶었고, 뭐 이걸로 이제 시작해서 되게 많죠. 아까 말씀했듯이 엔지니어링 회사 다녔는데, 제가 이제 과장쯤 됐을 때, 그 본부 여직원이 저밖에 없었어요. 근데 밑에 사원 대리급이 있는데, 갑자기 이제 차심부름 언제나 제 몫인 거죠. 밑에 남자 직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윗분들이 차심부름 시키면, 그냥
제가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 됐고, 그 다음에 뭐 회식 자리 가면 그 윗분 옆자리는 이제 제 자리. 그러니까 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는. 그 딴 데 앉으면 아 저기 가야지 왜 여기 앉냐. 분위기 왜 그렇게 했냐. 네, 그치. 그리고 여자가 따라주는 술이 맛있다. 이거는 뭐 기본 멘트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저는 또 그 하나 또 정치 관련해서도 재밌는 에피소드는 아버지께서 약간 경상도 보수신데 그 이제 문정부 들어서 여자 장관님들 많이 나오셨잖아요. 예, 예. 뉴스를 보는데 좀 별로 안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같이 보고 있다가 그러니까 여자 장관에 대해서 여성이라서 비하하는 뭐 그런 그죠. 너무 저렇게 나선다라든지 그리고 그런 말들 하셔가지고 아빠 나도 정치를 하는데 나도 언젠가 저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아빠가 소상하지 않겠냐 그때 아버지가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앞서서 이런 에피소드가 몇 개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정치인이 돼서 그런지 모르는데 아버지가 보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심상정 의원을 그때 대선도 뽑으셨다고 저도 자랑을 하셨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아 이게 진짜 그러니까 딸로 보면은 정치인으로서 하나도 손색이 없는데 이게 뭔가 남녀 평등으로 했을 때 아빠한테는 엄청난 뭐랄까 걸림이 있으신 거죠.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하시던 세대다 보니까는. 그렇죠. 혹시 큰 딸이신가요? 네, 저는 그렇군요. 큰 딸. 네. 그 미국에 재밌는 뭐 이제 연구가 있었어요. 하나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공화당이 보수적이고 민주당이 진보적이잖아요. 그 여성에 대해서도 약간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자녀의 성별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여성 친화적인 법안을 얼마나 내는 것인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 큰 아이가 여성일 경우에 이 공화당 의원들이 굉장히 여성 친화적인 법안을 냈다라는 게 이제 연구가 됐는데 큰 애가 남자고 둘째가 여성일 때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큰애한테 좀 더 여자아이 때 몰입하는 거가 이제 이거는 뭐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서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본 적이 있어요. 어쨌든 공감을 한다라는 거죠. 딸의 어떤 성장하면서 자기 딸이 어떤 차별을 받고 어떻게 커왔는지를 눈으로 보면서 공감을 하니까 아 우리 딸은 여성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여성 친화적인 법안을 내야 되겠다라는 게 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재밌네요. 예, 아. 근데 이제 영화가 이게 소설 알다시피 이제 소설이 나온 지 아마 3년 정도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100만 부 이상 팔렸고 이번에 영화도 나왔는데 영화가 개봉도 하기 전에 소위 말하는 평점 테러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이버 영화 평점을 보면은 중간이 없어. 1점 아니면 10점이야 다 영화가. 영화가 1점 아니면 10점이었는데 더 재밌었던 거는 네이버가 이제 영화를 본 사람만 이렇게 평점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거고 네티즌 평점이 있고 본 사람이 평점을 낼 수 있는 건데 여기에는 9점 한 5점 정도 되고 이 평점이 남녀가 거의 차이가 없이 다 높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가 똑같이 공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좀 뭐 이제 본격적으로 반페미니즘 정서 특히 이제 20대에 좀 많이 퍼져 있는 반페미니즘 정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저는 대표님, 아까 전에 그 평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영화를 보고 나면 되게 허무해요. 어떤 사람이 지루해서 자기는 평점이 0점이었다고 하거든요. 페미니스트였던 분이 너무 지루했대요. 이게 왜 저도 보면서 공감은 많이 되고 울었지만은 특히 너무나도 평범한 얘기인데 평범하죠, 진짜. 예, 젠더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82년 여자 김지영만 너무 포커싱 돼서 책과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는 것이 한국 사회가 워낙 남성 중심 사회였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파이가 예전에 남녀가 9대1이었는데 지금 저는 5대5로 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 30대 남성분들이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봐왔던 세상은 좀 이런 파이의 크기가 있었는데 이게 뭔가 자꾸 여자들한테 뺏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역차별이라고도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사실 이거 역차별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은 어차피 남자의 몫이 아니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분배되지고 있는 과정인데 이것이 사실 누가 공격해야 될지 모르니까는 가장 가까운 주변에 있는 여자들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을과 을의 싸움이 되는 건데 이런 갈등 구도는 굉장히 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부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20대 뭐 이제 남성 사이에 반페미니즘 기류가 굉장히 확산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 그런가도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항상 인터넷 댓글 보면서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다라고 생각하지 말자. 이게 다라고 생각하지 말자. 예를 들면 가장 가까운 예만 봐도 이제 조국 국민, 이제 전국대 전 장관님 전국대 양대 포털이라고 부르는 네이버의 이제 전 장관 관련 기사도 기사에 달린 베스트 댓글도 그리고 다음에 있는 베스트 댓글 1, 2, 3도 다 우리 생각이 아닌 것 같은 주변에 물어봐도 여기는 아무것도 내 생각이랑 맞는 댓글이 베스트 1, 2, 3에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청년 세대에게는 특히나 그 장관의 이제 그런 이제 둘러싼 의혹을 덮어주는 것, 수고하는 것과 검찰개혁이 동일한 단어, 가치를 가진 단어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국수호와 검찰개혁은 별개의 문제인데 그거를 왜 같이 외치고 있지라는 생각을 하셨다라는 거죠. 너무 의문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다가 아니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이제 표면화되는 것들은 이제 그런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이 거세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도 보기 전에는 막 이제 평점이 굉장히 낮은데 보고 나서는 다 공감을 했다는 방증이잖아요. 평점이 비슷했다는 것은. 그래서 얼마나 그 여성이 받아온 성차별의 서사에 공감하고 있고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또는 직간접적으로 이제 겪었느냐가 이것을 좌우하는데 기존에 너무 이 젠더 성별 기득권에서 그 권력 관계에서 기득권적인 위치에 있다 보니까 페미니즘 여성의 인권을 올려야 해 상승시켜야라고 했을 때 이것들이 문제기 때문에라고 하면 못 느꼈으니까 그게 왜 문제인데 왜 그걸 다시 올려야 하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도 뭐 이 문제에 좀 관심이 있고 그래서 뭐 지속적으로 여러 책도 많이 읽고 이제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녀가 별로 싸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가 특히 이제 이 젠더 갈등이 좀 심해진 경향이 있는데 결국은 이런 갈등이 심해지는 거는 뭔가 파이가 적어졌을 때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20대에 전체적으로 이럴 때면 일자리가 적어지거나 이런 것이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꿔볼지에 대해서 성찰을 해야 되는데 저 여자애들이 내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어 저 남자애들이 저렇게 행동을 하고 있어라고 약간 자기들끼리 이렇게 싸우는 듯한 모습 그러니까 그거는 뭐 기성세대의 반성도 필요하고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뭐 이제 또 세대 갈등론으로 풀어가는 거는 아니라고 보지만 어쨌든 뭐 다양한 담론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만 덧붙여서 이제 설명드리고 질문 드리자면은 지난주에 저희가 공정하지 않다라는 책의 저자분 두 분을 모셨어요. 그래 박갑은 조윤호 이분들을 모셨고 이분들은 이제 20대 그 뭐 남성의 얘기만 쓴 건 아니고 20대 전체 얘기를 쓴 건데 공교롭게도 그 박갑은이 이제 박원익 님인데 이 안티페미니즘의 약간 선두처럼 약간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박갑은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쭤보는 게 아니라 예. 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안티페미니즘의 담론에 대해서 약간 앞에 질문하고 약간 중복되긴 하는데 안티페미니즘을 얘기하는 분들도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지금 약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식의 이제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뭐든지 다 뭔가 극과 극으로 가는 거는 다 좋지 않다라고 하는데 뭔가 극으로 간 그런 페미니즘, 안티페미니즘에도 극으로 가는 거는 다들 별로 안 좋다 생각하는데 네, 이를테면 워마드 같이 약간 그쵸, 남성 혐오주의까지 가는 거, 여성 우월주의로 가는 거는 워마드, 뭐 일베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사실 이거는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공격이거든요. 인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뭔가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뭔가 저도 공정하지 않다, 공평하지 않다는가요? 공정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 거기 그 책 그 토크 콘서트 가서 저도 했는데 안티페미니즘의 기조가 아니라 좀 더 이런 불평등, 우리 세대 불평등에 관한 전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 또 다른 책으로 재밌게 봤던 책은 불평등의 세대에서 이철순 교수님이 쓴 책인데 거기서
이 한국형 위계 네트워크가 만든 가장 그 피해자, 희생자가 청년과 여성이다. 청년과 여성이다. 그 중에서 교집합이 젊은 여성이다라는 말을 해요. 전 이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고. 이중차별을 받는다나 청년으로서도 차별을 받는데 여성으로서도 그쵸, 차별을 그쵸. 받는다. 예. 네, 그게 있고. 그리고 대신에 남성들이 지금 젊은 남성들이 느끼고 있는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도 불평등, 청년으로도 불평한데 이 중에서도 이제 세대 불평등이 심화되고 흔히 말하는 사다리가 없어지고 하는 부분에서 오늘 뭐랄까요? 아까 말했듯이 상실이라고 해야 되나? 억울함이 예. 좀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군요. 우리 부 대표님은 어떻게? 저는 이제 자주 등장하는 그 작가님께서 쓰시는 글이나 내 책에 나오는 얘기도 그렇고 등장하는 게 공정하지 않다라는 개념과 또 성별 대결 프레임, 성별 대결 구도 이런 얘기 많이 쓰시거든요. 예, 예. 근데 아까도 잠깐 몇 번 언급이 됐는데 저는 젠더 갈등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역 갈등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조금 더 이제 호남 지역에 대한 어떤 비하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우위를 이루고 갈등 관계도 물론 있지만 교통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죠. 봤을 때 이게 동일한 그 힘이 충돌할 때 갈등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갈등이 아니라 차별이 내재화돼 있다. 좀 그런 그렇죠. 시각으로 그렇죠. 보시는 거죠. 네. 예. 그래서 특정한 성별이 독점하고 있는 구조에 대해서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페미니즘인데 거기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는 것뿐이지 저는 이제 갈등 구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페미니즘을 외치는 분들이 그 남성이란 성별의 싸움을 건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제 미러링으로 대표되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것은 어떤 풍자인 동시에 얼마나 지금까지 이제 우스갯소리, 유머로 소비되는 것들이 문제였는지를 한번 같이 알아보자라는 시도이기 때문에 그걸로 실제 범죄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한. 그래서 좀 확대해석, 갈등으로 확대해석이 된 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접근 자체가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메갈리아나 워마드 워마드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거센데 박가분 씨가 그 지점에 있어서 매우 세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네, 만초 그 작가님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이제 오세라비 그런 분들 여러, 있죠. 예. 그리고 바른미래당에서도 이제 워마드를 비판한 토론회도 열기도 하고 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 운동을 위해서 모였느냐라고 저는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커뮤니티였고요. 오고 드나듦이 굉장히 자유로웠고 분출하기 위해 모인 공간이었어요. 표현하기 위해. 물론 그것이 이제 시위를 이제 기획하는 것으로도 이제 번져가기도 했지만 그래서 그렇다면 그 어떤 식으로든 저 운동은 잘못됐어라고 평가하기보다 그러한 현상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페미니즘을 잘 실천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그 운동이 설령 운동이라 하더라도 그 페미니즘의 운동 방식은 틀렸다 또는 뭐 어땠다라고 가만히 이제 불구경하듯이 평론하는 것보다는 그것에 대한 평가를 잘 남겨서 그럼 정말로 그 페미니즘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사회에서 관철해내고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에 에너지를 더 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다양한 의견들을 저희가 들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또 그 전에나 지금이나 다양한 분들을 모시는 거예요. 뭐 의견이 다르실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는 너무 지난번에 제가 여러 번 남겼지만 대학생 토론 때도 한번 했는데 좀 욕 좀 하지 마시고요. 부드러운 말로 좀 질책을 해주세요. 악플이 올라오고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댓글을 보고 있어요. 지금은 좀 안 봤어요. 아직 안 봤는데 너무 과격하게 가끔 가다가 막 올라와서 제가 저는 사실 내성이 생겨서 저는 뭐 어디 가면은 엄청난 욕을 먹습니다. 제가 저희 둘도 좀 내성 있지 않을까요? 네. 자 이제 정치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여성 얘기를 했고 도대체 왜 한국 정치는 왜 이 모양이고 좀 정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저번에 제가 그 자리도 가고 이거 다 갔어요. 그러니까 청년 정치를 거부합니다 라고도 가고 공정하지 않다 그 토크 콘서트도 가고 두 번을 제가 만나 뵙고 김두희 대표님 그런데 일단 왜 한국 정치에는 20대 30대가 이렇게 없을까요? 일단은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10명이 30대 20대 30대 다 합쳐서 10명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명이가 두 명밖에 없을걸요? 아 그런가요? 그게 네. 이제 그 처음 뽑았을 땐 그랬는데 나이가 먹다 보니까 나이가 먹어서 그 사이에 또 돼서 제가 알기로 아마 20대 30대가 지금 한 명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도 해요. 30대가 뭘 안다고 국회의원을 해? 30대 이제 40대도 어린 거 아니야?
이제 뭐 한 50, 60은 돼야지 세상 물정하고 정치를 하는 거지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청년, 그러니까 뭐 그걸 청년이라고 부르든 뭐든 세대적으로 좀 정확하게 비례적으로 이렇게 정치에 진출하거나 반영이 되지는 않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게 좀 뭐랄까 한국 문화에 좀 이어져 온 유교 사상에 좀 그거 같아요. 옛날에 벼농사 짓던 시절에는 오랜 경험과 마을의 어르신들이 지혜가 많으시다 보니까 리스펙하고 예. 존경하는 마음에서 요거를 같이 했지만은 지금 이제 4차 산업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 그랬을 때 요 사상이 아직도 존재하다 보니까는 뭔가 충돌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와 이런 것이 과연 나이가 먹는다고 잘하는 것일까라는 거를 지금 국회의원들을 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질문 하나 들고 싶고, 그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왜 이렇게 젊은 사람이 없냐, 괜찮은 젊은 사람이 없냐 하면은 젊은 사람이 가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예요. 왜 힘든가요? 우선은 일단 진입 장벽부터 너무 높다. 기탁금이 국회의원 지역구 나가려면 1,500만 원이어야 돼요. 1,500만 원? 1,500만 원. 네, 그리고 이제 비례 같은 건 지금 바뀌어서 500만 원인데 20, 30대 청년 중에 1,500만 원을 그냥 그러니까 이게 기탁금만 1,500만 원인데 선거운동 가고 그다음에 공보물 찍어내고 하려면은 기본 5천만 원 있어야 돼요. 보통 최소 5천만에서 1억 정도 뭐 그러니까요. 최소 쓴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선거 가면. 근데 이거 1억이 그러니까 자기 자산에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돈이잖아요. 네. 그럼 젊은 나이에 그렇게 부모님의 뭔가 물려받은 거 없이 그렇게 자기 힘으로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나가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이 나이가 있는데 선거 만 18세 선거권이 없는 나라 중에 하나이고 거의 190개 몇 개 중에 유일하라고 들었어요. 그다음에 청소년 당원 가입이 안 되고 18세에 투표권 없는 나라 말씀하시는 네, 그쵸, 그쵸. 거죠? 만 18세. 네, 예, 네 그리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유럽 같은 경우는 막 30세 교육부 장관이 나와요. 그럼 북유럽은 뭐 엄청난 교육을 받아서 똑똑해서 저런가 그렇게 아니라 청소년 때부터 당원 가입을 해서 그 정치 경력으로 보면 20년이 넘기 때문에 안철수보다 훨씬 긴 정치 경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정치는 뭔가 알지 마. 니네들이 알아서 뭐 하게. 해놓고서는 이제 20살 되면은 자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투표를 해볼래? 지지하는 정당은 어디니? 너는 진보니 보수니? 이런 거를 묻는 게 과연 맞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정의당. 정의당은 어떤가요? 좀 젊은 정당 맞나요? 정의당? 늙은 정당 아니에요? 요즘? 나오시는 분들이 네. 다 늙었던데 요즘?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고치는 없구나, 여기. 언론의 네.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시는 분들은, 네. 뭐, 윤수아 의원, 네. 뭐, 김종대 의원 다 늙었잖아요, 지금. 아유, 뭐 사랑하는 저희 국회의원들. 아, 그런데, 네. 당장 국회의원이 그래서 비율이 얼마냐를 따지는 것은 좀 이제 어불성설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 안에서 저도 이제 정당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예. 방금 이제 김수혜 대표님께서 돈, 이런 재정적 측면 언급해 주셨고, 정당 활동, 이런 어른, 청소년 시기 때부터의 정당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저도 좀 이제 다른 측면에 대해서도 말씀을 덧붙여 보자면, 이 기존에는 이제 저 집단은 뭐 빨갱이, 종북 빨갱이야, 저 집단은 적폐야 라고 해서 이 양강 구도에게서 계속 정치라는 것에 힘을 믿어야 하는데 저렇게 정치하는 건 다 쓸모없고 다 쓸데없어 라고 스스로 정치권에서 정치 불신과 혐오를 조장해왔던 측면이 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늘 그때그때 시기와 사건의 흐름을 타면서 어디가 더 과반을 점하느냐에서 저는 늘 싸움이 갈렸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정말로 정치라는 게 무엇을 위해 그리고 어떤 상황에 놓인 어떤 삶들을 위해서 갈등을 이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조율해 나갈 것이냐로 정치적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사실 그런 정치의 정수를 아직 우리나라에 맛봐본 적이 없죠. 그런 정치인들을 본 적도 드물고 그래서 그런 사실은 부자나 재벌들을 이런 기득권이 선호하는 것이 시스템을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것이 예. 더 좋죠. 지금의 현상 유지를 그대로 양극화하는 현상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정치를 이야기해야 하고 장치의 힘을, 전 정치는 장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은유인가요? 그게 좀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 그리고 예. 힘의 기울어진 관계들은 가만히 냅두면 그냥 자연 상태에서 당연히 사적으로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 구조 속에 놓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들을 조금이라도 평평하게 바꾸려는 시도를 그 노력을 정치가 할 수 있고 그 과정의 힘을 저는 신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치는 장치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졌고 다시 바꿔 말하자면 이거는
법을 많이 잘 안다고. 뭐 변호사, 검사 출신, 판사 출신 정치 지금 잘해서 이 모양 이 꼴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이 배웠다기보다도 이런 정치를 잘 배우고 훈련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는 정당에 이 19세가 만 19세가 넘어야 진입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제약이라고 생각합니다. 투표권에 대한 논의는 또 이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면서 예, 차치하고서라도 예. 정당에 진입 가능한 것은 정당의 재량에 남겨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뭐 고등학생들이 정당 가입하면은 뭐 빨갱이에 물들었다, 뭐 정교조에 물들었다 이런 얘기들을 또 아직도 하는 국가기 때문에 나라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사실은 정당 정치라는 거는 우리의 삶이고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예, 말씀하십시오. 저도 부대표님 얘기 듣고 하나 더 붙이고 싶은 게 예. 이 정치 혐오 부재도 저도 되게 공감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만든 거는 저는 사실 586에 대한 비판을 여기서 좀 하고 싶어요. 586, 네. 예, 좋습니다.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네, 20대 때 사실 그분들이 예. 정말 목숨을 걸고 광장에서 그렇게 투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엄청 존경하고 리스펙하지만은 거기서의 그 뭔가 합의와 논의의 과정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정치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분법적, 너는 적이고 나는, 나는 동지다. 그러니까 어떻게 적과 타협할 수 있냐. 라는 건데 정치는 저는 적까지 포함해서 같이 합의점을 만들고 100, 0과 100이 싸워서 50%를 만들어내는 작업인데 우리나라는 0이 아니면 100, 요 이분법적 All or nothing으로 지금 모든 그쵸. 정치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실 저는 정치를 경험한 적이 없다라고 맞아요. 얘기하고 싶어요. 아, 정치의 경험이 없어요. 네. 예, 그게 아 이제 예전에 운동권 문화에 대해서 제가 경험하거나 뭐 들은 거를 하면은 사실은 이제 독재 정권하고 싸워야 되다 보니까 그쵸. 독재 정권과 비슷한 형식의 군대와 비슷한 형식의 조직이 좀 있을 수밖에 없고 굉장히 상명하달적이고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래서 뭐 약간의 게다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의 그 뭐 주체 사상 이런 게 들어오니까 뭐 옹립식 같은 거 하고 뭐 이런 굉장히 낡은 것들이 사실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해일이 오는데 조개를 줍고 있다라는 식의 비판 내부에서 비판이 나오면은 그거가 지금 뭐 독재 정권 타도가 더 중요하지 지금 뭐가 더 이런 게 중요하냐라는 식의 불만들을 눌러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다양성에 지금 이제는 사람들도 다양해지고 그쵸. 지금 독재 정권 시대도 아닌데 맞아요. 언제까지 그런 문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씩 드릴게요. 이제 총선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각자의 이제 그러니까 정당의 롤도 있고 개인의 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어느 분부터 말씀 먼저 하실까요? 뭐 저희 부대표님부터 먼저 무슨 롤을 어떻게 총선에 임하고 뭐 이번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걸 좀 주력하겠다 바꿔보겠다라는 거를 말씀해 주시죠. 예, 우선은 청년들이 겪고 있는 사회 문제의 성격이 기존의 정치가 이야기하던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부터 굉장히 힘에 붙이거든요. 예, 예. 거기서부터 저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회는 보통과 보편, 정상이랑 규범을 정해놓잖아요. 그런데 예. 그 안에서 일어나는 불평등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그 영역 밖에 거의 낭떠러지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태도를 일관해왔어요. 예. 예를 들면 성소수자 청소년이 커밍아웃을 했는데 가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거나 아예 아우팅을 당했을 때 그래서 집 밖으로 밀려나게 됐을 때 가족이라는 테두리 외에 독립적인 1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복지 체계에 대한 고민이 너무나 부족해요. 그러면 그 분이 가정 밖, 학교 밖에서 어떤 고용 형태로, 만약에 일을 하게 됐을 때 어떤 고용 형태로 일하게 됐을 것인가, 예. 소득 주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비단 정규직, 비정규직, 성소수자, 비성소수자 이런 문제들이 아니라 다 되게 복합적으로 얽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런 정상성이라는 허구의 개념 밖의 것들에 대해서 기존의 정치권은 굉장히 무관심했는데 사실 이전 세대에도 그것은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은 늘 있어 왔지만 뭐 장애를 가진 청년이랄지 그래서 그 기존의 교육의 기회나 그것을 평등하게 얻지 못하고 뭐 시설에 있어야 됐던 뭐 장애 청년 이런 문제들은 지금에 와서 아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 복합성을 인지하지 않으면 저는 계속 푸드트럭 뭐로 창업하는 거 도와주고 창업지원금 주고
청년에게 대출 저리로 해주고 이런 식으로 분절적으로 접근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청년들이 겪는 문제를 재규정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하는 대안이 우리에게 이렇게 있다라는 것들을 제시하는 좀 문제의 대상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의 청년들을 많이 어필하고 언론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입체적인 캐릭터인데 너무 모든 정치권의 해법이나 접근 방식이 되게 평면적으로 모든 걸 접근하고 있다. 여성이면 여성. 놀라운 정리. 예, 예. 맞나요? 제가 보기에. 네. 깔끔한 진단. 예, 입체적으로 우리가 진단도 하고 대안도 내놓겠다라는 거에 그 박부 대표님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 대표님. 네, 저는 뭐 지금 정당 대표로 있지만 사실은 저는 어떤 누구의 삶도 대변하려고 정치하는 거 아니고 저의 미래, 저의 행복을 위해서 네,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변하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30대 미혼이 될지 비혼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1인 가구 그다음에 지금 알바하면서 정치하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 예. 이제 8년 동안 8년 넘게 회사 일하면서 이 느낌들. 그래서 사람들이 꿈꾸잖아요. 우리나라는 왜 지하철 타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정치인 없나. 근데 여기 있습니다. 저 지하철 타고 따릉이 타면서 정치하고 있는데 그래서 더 이상 정치가 특권이 아니라 정치가 정말 봉사하고 국민들한테 행복과 치유를 줄 수 있구나를 좀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근데 이게 너무 갈 길이 멀더라고요. 정작 총선 얘기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움찔움찔하는 이유가 총선에 나갈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총선 나갈 현실적인 문턱이 너무 높은데 이거 어떡하지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네, 그런 문제의식이나 이런 뭐 현실을 좀 드러내는 것도 그것도 맞아요. 정치적 꼭 뭐 당선이 되고 뭐 국회에 나가야만 맞아요. 정치는 아니니까 또 그런 식으로 좀 문제제기를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희한하게 악플이 없어요, 별로. 예. 저희들의 힘인가요? 정말로. 아니, 진짜로. 캐릭터의 완승? 이게 좀 긴장하고 왔는데. 예. 뭐, 스며들다님이 지금 그 의지대로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국민 가까이에서 계속 함께 해주세요. 응원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H서원님, 청년들이 투표를 해야. 예. 뭐, 유의원님은 뭐 아니면 도가 무서워요. 여지를 안 내주다 보니 협상은 없고 전쟁 아니면 휴전이니. 예. 가우리님이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에 가치를 둔 게 진보라면 진보 정당에 힘이 실려야 20대 30대가 대접받지 않을까요? 여기 댓글만 보면은 금방 우리 진보 정치 되고 네. 청년 정치 금방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경쟁하는 예.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내에서 1당이냐 2당이냐 이러고 겨루는 느낌이 되죠. 저희 시청자분들이 이 정도로 수준이 높으시네요. 수준이 높다기보다는 열려 있으신 것 같아요. 오픈 마인드 너무 좋습니다. 오픈 마인드이신 것 같고 되게 오늘 뭐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분위기 좋습니다. 예. 네. 저희가 가끔 뭐 이렇게 아주 자주 다 바쁘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또 다양한 주제로 또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네. 모시고 싶은데 뭐 시간 내주셔서 좀 나오실 거죠? 네. 네. 이렇게 물어본데 바쁜데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 너무 청취율 안, 뭐 시청률 안 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진행을 너무 잘하신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미래당 김소희 대표님 그리고 정의당 박예휘 부대표님 모시고 82년생 공지영 영화 82년생 공지영 아니 죄송합니다 82년생 김지영으로 본 우리 여성의 현실과 이거 정치의 현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만 웃으세요. 공지영 죄송합니다. 김지영입니다.